네, 사실 프로들도 연습장에서는 연습을 참 다양하게 다르게 하잖아요. 다들 궁금해하실 게 이미정 프로는 연습장에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그 노하우가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클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마추어들은 이제 도착하자마자 드라이버 꺼내거든요. 맞아요. 풀스윙을 해야죠. 저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아, 오시자마자 신기했어요. 드라이버를 먼저 칠까 치고 했는데. 싶거든요. 네, 저는 근데 우선 58도 클럽을 들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전엔 사실 스트레칭이랑 몸푼 상태에서 이제 어프로치 스윙을 10m부터 해요. 그래서 10m. 네. 10m부터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에서부터 볼이 맞는 좀 느낌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m, 30m 거리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스윙을 키워서 이제 저는 58도가 70m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풀샷을 하고 나면 풀샷을 하고요. 와, 네, 와. 정확하네요. 정확하네요, 네, 이렇게 진짜. 네. 웨지샷을 끝내고 나면 이제 저는 웨지를 3개를 사용을 하는데 48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48도까지 이렇게 거리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 아침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짝수, 하루는 짝수, 하루는 홀수를 치고 나가요. 그래서 클럽별로 3개씩 치고 갑니다. 클럽별로 공을 3개를 치신다는 네네. 거예요? 새 RC. 이제 대회 아침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만약 오늘은 피칭을 치는 날이다 하면은 이제 피칭 8번, 6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는 클럽별로 컨트롤 샷은 한 번씩 꼭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코스에서는 저는 풀샷보다는 컨트롤 샷을 할 때가 많아서 네. 이제 풀샷만 하다 보면은 컨트롤 샷이 잘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컨트롤 샷할 때는 거리 차이가 풀스윙이랑 어느 정도 차이를 저는 보시나요? 5m 정도 차이가 나요. 뭔가 특별히 좀 달리 하는 게 있을까요? 풀스윙 할 때랑. 저는 사실 컨트롤샷이 더 편하기도 하고요. 사실 컨택이 좀더잘 나오기 때문에 좀 백스윙 크기가 살짝 작아지는 것 같아요. 백스윙 크기요. 뭐 네. 그립을 짧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나요? 아, 저 5m보다 조금 더덜 가야 된다고 할 때는 네. 클럽을 짧게 잡는 편인데 제가 평소에도 좀 짧게 잡는 편이어서 웬만하면 길이는 조정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피칭으로는 컨트롤 샷을 치면 몇 미터 정도 보시는 거예요? 아, 피칭 컨트롤이 100m에서 한 102m 2미터라니요? 정도고요. 조절을. 풀샷은 이제 105m에서 네. 한 107m까지. 지금 106미터 나왔거든요, 풀샷이. 네, 풀샷 정확하게 딱 맞았는데, 그럼 컨트롤 샷으로 한번 102미터를 네. 네, 보여주세요. 아, 좀더 나갈 것 같은데. 파이팅! 102m. 안 돼. 캐리가 정확하게 102m예요. 네. 런이 있었지만 아, 어쨌든 다행이다. 캐리로 102m 정도 네. 나왔네요. 그 컨트롤 샷을 아마추어도 좀 계속 연습하는 걸 권하세요? 어떠신가요? 사실 권하는 편인데요. 저는 사실 대회 중에는 이제 당장 컨택을 좋게 해야 되니까 사실 컨트롤 샷을 많이 썼는데 이제 점점 그래도 피니쉬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마추어 분들은 그래도 컨트롤 샷을 하시는 게 네. 직접 코스에서 쓰실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피니쉬를 밸런스를 잘 잡으시는 분이라면은 해도 무방하지만 또 일단 당장 컨택을 중요하게 해야 되니까 컨트롤 샷 추천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클럽은 네. 오늘은 짝수를 치실 건가요? 홀수를 치실 건가요? 피칭 잡았으니까 짝수로 쳐야 될것 같아요. 짝수로. 네. 8번 아이언 드셨나요? 네, 8번 네. 아이언입니다. 네,
역시 3초 피니시가 돋보이네요. 네, 집중하게 돼요. 네, 계속 보게 돼요. 아, 저도 신경 써야 되겠네요. 아, 그리고 지금 컨트롤 하시는 거죠? 네. 네. 오. 네, 이렇게 8번을 치고요. 네. 그러니까 라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차피 컨트롤샷처럼 좀 하셔야 되니까. 네. 컨트롤을 더 잘 하시는군요. 그리고 사실 풀스윙만 하다 보면은 스윙이 좀 커지거나 밸런스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한 번씩 딱 느껴주고 하면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오, 샷. 그럼 이건 6번 아이언 샷이네요. 네. 6번 아이언. 그럼 이미정 선수는 파3 티샷은 컨트롤 하세요? 아니면 풀스윙 하세요? 파3는 거의 풀스윙을 네. 하고요. 사실 뭐 세컨샷에서 보통 컨트롤 샷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파3에서 거리 조절을 할 때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풀스윙보다는 컨트롤샷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홀인원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다 풀스윙했을 때. 아, 풀스윙에서 홀인원 하셨고. 오, 샷. 이미정 선수의 스윙을 보니까요, 진짜 한 백스윙이 90% 정도 됐을 때 그 하체가 딱 움직이는 그 타이밍이 있네요. 네, 네.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아, 90% 정도 됐을 때 하체부터 쓰는 거를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아마추어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백스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하체를 많이 움직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 같은 클럽도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씩 치고 나가요. 오, 샷. 많은 이제 특히나 여성분들은 유틸을 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되게 어려워들 하시는데 혹시 유틸을 잘 치는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사실 유틸리티 자체가 좀 쉬운 클럽이긴 한데요. 아, 쉬운 클럽인가요? 사실 저도 롱아이언을 그렇게 쉽게 치는 편이 아니라서 유틸리티를 많이 애용을 하는데 이게 딱 우드와 아이언의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드를 치는 느낌으로 쳐야 할지 아니면 아이언으로 느낌으로 쳐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그 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찍는 것도 쓰는 것도 네. 아닌 그 사이네요. 네, 근데 사실 아이언처럼 좀 찍어 치려고 하면은 좀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드에 가까운 느낌으로 치시면 좀 더 쓸어 치면서 탄도가 잘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디보트가 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 네. 유틸리티를요 칠 때 그거야말로 제가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맞더라고요. 네. 그쵸? 그 네. 유틸리티는 백스윙을 좀 충분히 간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맞나요? 네, 이제 하이브리드 클럽 같은 것부터는 백스윙 크기를 좀 충분히 해주시고 이제 컨트롤 샷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유틸리티 같은 클럽은 그냥 이 헤드 생긴 로프트대로 스윙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스윙을 좀 작게 하시면은 비거리에서 좀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충분한 턴을 가지고 치시면 좀 편하게 치실 것 같아요. 네. 와. 와. 그러니까 유틸리티는 이렇게 맞는 소리도 나고 가야 되는 체인데 저는 참 반성하게 되네요. 그 여성 아마추어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경희 프로 얘기한 대로 이 유틸리티 잘 맞는 날이 스코어가 좋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음은 어떤 클럽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유틸리티 클럽을 치고요. 3번 우드 클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3번 우드 잘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 네. 많잖아요. 전 일단 3번 우드 잡으면 채부터 좀 짧게 잡아요. 아, 안 맞을까 봐. 맞추려고? 좋아요, 근데. 아, 좋은 거예요? 저는 좀 추천드리는 방법. 오, 이미정 선수한테 칭찬받았네요. 좀 짧게 잡는 거. 와. 와. 잘못 맞았어요. 아, 그래요? 3번 우드고 이미정 선수도 지금 살짝 짧게 잡는 거 맞나요? 네, 저는 원래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그립을 짧게 잡는 편이에요. 굿샷.
3번 우드 탄도가 이렇게 나오면 네.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드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우드는 네. 사실 저도 어렵긴 한데요. 일단 먼저 체를 좀 못 이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길이가 길어지면 몸에서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윙이 좀 커진다거나 아니면 백스윙에서 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스윙 스피드를 좀 더 빨리 하셔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스윙 스피드가 좀 천천히 하시다 보니까 이 무게를 그냥 다 짊어지시고 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좀 이렇게 반동을 느끼고 치면 이 흐름대로 치시면 되는데 이게 좀 갔다가 흐름이 끊겼다가 치시다 보니까 스윙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거든요. 스윙이 끊기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헤드 무게를 이렇게 흔들어 보시다가 이렇게 스윙을 한번 휘둘러 보시고 그러고 이제 스윙에 들어가면 좀 더 무게를 느끼면서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정 선수가 어느 정도 살짝 짧게 잡으신 건지 그림만 카메라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정도. 한 두. 네. 엄지 네. 하나 정도. 네. 이 정도 짧게 잡는데 사실 선수들은 거의 끝에 잡는데 네. 저는 이 길이가 좀 편하더라고요. 스윙도 좀 잘 나오고. 지금 우드를 약간만 더 짧게 잡으신 거죠? 네. 그게 만약에 유틸리티나 다른 채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셨죠? 그때는 딱 한 손톱 하나 정도인 네. 것 같아요. 엄지 손톱 하나. 확실히 차이가 좀 조금 있네요. 네네. 그러면 혹시 길게 잡았을 때랑 거리 차이는 별로 없나요? 우드를 좀 더 길게 잡으면? 저는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최종 거리는 비슷한데요. 짧게 잡았을 때 스피드가 조금 더 나오고요. 길게 잡으면 볼 스피드가 조금 더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아마추어들에게 되게 꿀팁 같아요. 드라이버. 대망의 드라이버. 네. 아마추어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텐데 이민정 선수는 가장 늦게. 가장 나중에. 네, 가장 네. 마지막에. 굿샷. 굿샷. 몸이 풀리고 맞아서 그런 건가요? 이미정 선수가 그냥 드라이버를 잘 치시는 건가요? 이제 잘 맞았을 때 그만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만 하나만 더 칠게요. 네. 와, 진짜 굿샷이었습니다. 계속 잘 맞는데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세 개 정도 치고 이제 대회장 퍼팅그린 가서 그리고 이제 시합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아마추어분들도 좀 어프로치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몸도 좀 풀린 다음에 드라이버를 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덜 힘들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하시면 안 네, 되고요. 드라이버 꿀팁도 알려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드라이버 꿀팁도 알려주셔야죠. 제가 보기에 드라이버도 약간 우드 정도로 짧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네, 우드랑 비슷하게 네. 잡고요. 사실 드라이버는 다른 선수들이 더 잘 치긴 하는데 드라이버는 사실 정타가 중요해요. 스매시 팩터라는 그 결과 네. 값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나와야지 이제 스윙 스피드가 좀 떨어지더라도 공이 멀리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티높이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보통 보면 남성분들은 높게 꽂으시는 편이고 여성분들은 조금 낮게 꽂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신경 쓰는 포인트는 백스윙이 너무 커지면 이게 채 길이가 길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하체의 꼬임이 중요한데 이제 턴은 어느 정도 가되 어깨가 많이 돌면 안 돼요. 많이 돌면 네,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스윙 크기는 이만큼 가더라도 어깨는 이제 한 정면 정도? 옆에서 봤을 때 정면 정도여야 되는데 이 어깨 자체가 많이 돌아버리면 여기서 꼬임이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어깨 턴을 생각했을 때 그냥 한 숲 옆에서 봤을 때 정면 정도 하시면은 좀 더 갖고 오실 때 편하게 갖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꼬임이라는 게 배의 이 느낌이 나는 건가요? 네, 그 아마추어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알배기일 것, 약간 쥐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했을 때 쥐날 것 같아요. 쥐날 것 같은 느낌. 어드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왼쪽 이제 없죠. 네, 왼쪽 옆구리에 쥐날 것 같은 느낌을 좀 느끼시면. 왼쪽 옆구리에. 네. 진짜 지나시는 거 아니야? 지날 수도 있어요. 안 하다가 하면. 지나는 느낌으로 좀 몇 개 더 보여주세요. 지나는 느낌으로. 오, 굿샷. 네, 진짜 부드럽고 이미정 선수의 그 드라이버 샷도 보면요. 사실 신장이 큰 선수들이 많잖아요. 170cm 넘는 선수도 많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에서 최대의 아크를 낸다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키가 정말 작으니까 아무래도 좀 크게 크게 스윙을 해야지 네. 어느 정도 거리를 보완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